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볼만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선수와 인터뷰를 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올 시즌 후반기 최고의 신데렐라. 마지막 한 5경기, 10경기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예, 인천 유나이티드의 초신성 최우진 선수 모시고요. 한번 최우진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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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진 선수 지금 시즌 끝났는데 뭘 하면서 쉬고 있는지부터. 아, 지금은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좀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면서 쉬고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이랑 뭘 하면서 놀 때가 제일 재밌어요? 오락할 때 친구들하고요? 뭐. 그냥 사소한 거 그냥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하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야, 너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제 좀 떴나 보다 이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막 못 보면은 아, 막 보기 어렵다. 막 이러면서 좀 막 유명해져서 막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럼 요새는 우진 선수가 지갑을 좀 열겠네요. 승리 수당도 조금 벌었겠다. 네, 좀 여는 것 같습니다. 못 써요. 못 쏘면 좋아하나 요새는? 그냥 밥 먹으러 가면은 사라고 하던데요, 친구들이. 주로 고기겠죠? 네. 고기 쌌으면 다 쏜 거야. 일단 친구들은 다 술 먹어도 우진 선수는 안 먹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마셔도 되는구나. 졸업했죠? 네네. 아, 그래도 선 안 먹겠지라고. 지켜줘야지. 아니, 볼만찬은 봐요? 다는 안 보는데 그래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진 선수가 안 나왔을 때 보는 건 사실 재미없었을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슬슬 나오고 이제 찬 기자가 이제 슬슬. 내가 KOM으로 두 번 뽑았어요. 아, 아, 네. 혹시 맞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그 광주전 것도 봤고. 야. 프리뷰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다 봤어요? 네. 네, 그러면서 아, 저 형들 졸라 못 맞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 있죠? 아니요. 광주 얘기 나온 김에 네. 광주전 때 빡 떴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기 좀 해줘요. 어땠는지. 광주전부터요? 네네. 선발 출전은 언제 얘기를 들었어요? 선발 출전은 항상 경기마다 당일날 알려주세요. 아, 인천은 당일이구나. 네. 하긴 그전에 일단 데뷔는 치렀으니까 강원전에서. 네네. 내가 그때 못하지 않았으니까 한두 번 더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겠네요. 솔직히 다음 경기도 노리고 있었는데 강원전 끝나고 바로 독감 걸려서 집에서 좀 쉬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못 나오다가 광주전 때 광주전 다시? 때. 근데 그때 어떤 각오로 했어요? 광주가 워낙 기세가 좋아갖고. 그때 로테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 안팎에 있어서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하고 있어갖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U22 선수들이 나가서 맞아요. 저희는 막 잃을 게 없다 생각해서 좀 놓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구심점이 됐던 형은 누구였어요 그때? 맨 뒤에서 일단 동원이 형도 그렇고 가운데서 동민이 형도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네. 드리블 칠 때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아, 네. 자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성격이 원래 그렇게 좀 저돌적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막 드리블 많이 배웠거든요. 네. 새벽 운동도 하고 그럴 때 무조건 드리블만 해서 드리블에는 좀 자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롤모델은 누구예요? 롤모델은 팀 내에서는 경현이 형하고 준엽이 형이 롤모델이고요. 해외에서는 마르셀루가 롤모델이고 국내에서는 대구FC 황재원 형이 롤모델입니다. 구체적이네. 아, 마르셀루 같은 드리블 좋아해. 마르셀루가 막 접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네네. 마르셀루는 빌드업이 질이지. 경기 다 푸는 거 좋아. 그러니까요. 좋아해서. 그 위치에서. 네.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포지션이 거기였어요? 아니면 변화가 있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는 공격수였어요. 공격수. 네, 중학교 때까지 공격수하고 미드필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다가 네. 고등학교 때 처음 감독님이 사이드백 보라고 하셔서 한번 봐봤는데 재밌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이드백으로 완전히 전향한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재밌었어요? 공격이 원래 더 재밌어 하잖아요, 선수들은. 그냥 딱 볼 잡으면 사이드백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막 생각할 게 많고 그래서 좀 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초초 아마추어가 풀백 하면 죽거든요. 왜냐면 센터백들이 라인 잡으라는데 라인 잡다가 체력 다 빼요. 아시죠 뭔지? 아, 네. 툭 하면 라인 잡으라 그러고 공격 나오라 그러고 수비 돌아오라 그러고. 네.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아, 그런 게 어려워요? 네. 공격수는 좀 뛰어가는 척하다가 좀 쉬어도 되는데 어떨 때는. 근데 그 정도로 체력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 다 쳤네. 체력이랑 드리블 되면 뭐. 아니 근데 아직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확실히 네. 프로랑 고등학교 때랑 차이가 엄청 크죠? 네, 좀 큰 것 같아요 많이. 지금까지 상대해본 선수 중에 좀 기억나는 선수 있어요? 울산의 마틴 아담. 그래도 같은 포지션 아니었는데 막 뒷공간 빠지고 포드가 그러면 그래도 커버 간 상황이 많이 나와서 많이 관여했는데 제가 가서 막 부딪혔는데 제가 날라가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워.
마틴 아담은 우진 씨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날아가지 않아요? 네네. 어? 반석이 형 정도 돼야지 버티지 뭐. 네. 근데 의외로 빨라, 그죠? 마틴 아담이. 아, 네.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맞아. DB랑 다른 것 같아요. 올 시즌 쭉 훈련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기보다 훈련을 더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에는 나 이제는 내가 좀 뛰어도 잘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한 시점이 있었어요? 경기 뛰고 싶은 마음은 네. TV로 보거나 이제 경기 안 들어가면 위에서 볼 때 형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막 생각해봤는데 막상 들어가면 막 어려운 것 같고 또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래도 자신은 항상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올 시즌 인천에 들어오면서 올 시즌의 목표는 뭐였어요? 올 시즌 목표는 일단 데뷔전이었고요. 한 5경기, 10경기 뛰는 거 목표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제 목표가.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기회를 놓친 건 아니고 잘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경기, 1골, 1도움이 올 시즌 성적표인데 네. 몇 점 주고 싶어요, 우진 씨는 본인한테? 7, 80점 주고 싶어요.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이 좀 아쉽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자신 있게 잘한 것 같은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골 먹힐 뻔한 상황이 좀 많이 나와서 보면서도 그렇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경기 못 뛸 때 이제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아, 나 정도면 나가도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그러면 와, 나 진짜 프로 이렇게 어려워?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진짜 프로 딱 들어가서 동계훈련 갔을 때는 와, 진짜 너무 어렵다. 템포 적응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패스 게임이나 슈팅 게임 이런 거 할 때 볼 터치를 무제한으로 했었거든요. 프리 터치로. 근데 이제 프로 와서는 원 터치 막 논스톱 이렇게 하니까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볼도 많이 뺏기고 막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렵겠다 했는데 조금씩 리만전 때도 그렇고 연습 경기하고 자신감 붙다 보니까 좀 더 편해지고 형들이랑도 많이 친해지니까 좀 마음 놓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 올해 볼 잘 차는 사람 많잖아요. 뭐 신진호, 이명주, 에르난데스, 그치. 제루소, 뭐 무고사 누구 보고 제일 와 장난 아니네 그랬어요? 전 에르난데스하고 명주 형. 어떤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에란드스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해가지고 멋있고 명주 형은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경기장에서도 진짜 안 지치고 계속 막 뛰는 모습이 활동량도 그렇고 볼 차는 것도 그렇고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야, 신기하겠다. 얼마 전까지 뭐 아마추어 뛰다가 갑자기 프로 가서 이명주랑 같이 뛰는 거잖아. 그렇지. 네. 예? 이명주 패스 받고. 네. 그죠? 네.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 꿈에도 막 나올 것 같아. 네, 처음 그랬습니다. 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 올해 치르면서 조성환 감독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 뭐 단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야 말고 빨리 줘.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수비를 뭐 적극적으로 해달라 아니면은 뭐 거리 유지 상대 공격수하고 거리 유지 잘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드리블도 좀 줄이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드리블을 막 계속 치고 나가면 가뜩이나 수비력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체력이 있어야 수비를 좀 더 잘할 그렇지. 수 있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공격 지역에서 받았을 때는 자신 있게 하고 수비 지역에 있을 때는 미리 보고 빨리 주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인천에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좌우 측면이었는데 우진 씨 나오고 또 홍시우 선수도 포변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좀 어때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팬분들에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신인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만약 이번 겨울에 인천이 그 포지션에 정상급 선수를 영입하길 바래요? 아니면은 그냥 날 믿고 네. 그냥 가길 바래요? 다음 시즌에. 네, 솔직히 저만 생각하면 절 믿고 네.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팀을 생각하면은 네. 정상급 선수를 한 명 네. 데려오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빡센 경쟁에서 선발 먹을 자신 있습니다. 누구더라도 그래, 그런 네. 말이 중요해. 지금 이름 몇 개 대볼까요? 그렇진 않겠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진짜. 아니 평소에는 뭐 하고 시간 보내요? 숙소에 있으면요. 네. 숙소에 있으면 일단 오후나 오전 운동 하면 다른 시간은 그래도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저녁에 웨이트 스트레칭하고 이번에 또 숙소가 새로 지어져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서 네, 웨이트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아닌 날에는 형들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가 제일 잘 쏴줘요? 잘 챙겨주고. 경인 형이랑 같은 방이어서 경인 형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포지션도 갖고. 네. 민규 선수도 아직 막내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네네. 아 이제는 거의 이제 막내들 챙겨주는 그죠? 네. 휴가 휴식 시간에는 나가서 뭐 하고 보내요 시간? 난 요즘 친구들이 뭐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롤 안 해요, 롤.
롤이요? 저는 배그합니다. 배그. 아, 배그. 네. 배그하고 당연히 커피숍 가는 거 요새는 뭐 다 기본이니까. 네, 그죠. 기본. 네. 그리고 3대3 헌팅도 좀 하고. 아,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아, 여자친구 있어서? 네. 여자친구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헌팅? 아니요, 저는.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여자친구 있으면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요? 아, 네네. 그 주정 경쟁처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얼마나 됐어, 사귄 지는? 사귄 지는 이제 150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데뷔하고 나서지요? 아니요, 데뷔 전 때도 보러 왔어요. 아, 여자친구가 복덩이네. 네, 맞습니다. 와, 아, 그러면 여러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관중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도 있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아, 당연해요? 아니, 잠깐만. 세레모니 했어, 안 했어? 골 넣고. 아니, 약속한 세레모니 있긴 한데. 네. 못했지? 예, 네, 까먹었어요. 이거 한 선수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네. 그때 골을 줄 내가 알았나? 진짜 너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와, 그렇지. 머리가 하얘지지. 네네. 아. 그리고 또 그걸 하면 또 부모님도 생각이 날 거고. 또 형들 눈치 보여. 야,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서 세레모니 하고 있으면은. 근데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못했다 풀어주면서 또 사랑이 싹 트는 거고, 그죠? 네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제일 재밌어갖고. 그때까지 네. 연애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첫 골은 네. 진짜 여자친구한테 해줘야겠네. 네, 그죠. 뭔지 궁금하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게 하는 게 여자친구를 위한 세레모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족 중에 뭐 운동을 했거나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요,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코치님이 네. 스카우트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로 처음 이제 축구 시작한 것 같아요, 제대로. 얼마나 잘했으면 스카우트해요, 그렇게? 아니, 빨랐던 거야? 뭐 기술이 좋았던 거야? 왼발잡이이기도 하고 아... 어렸을 때부터 제 나이 또래에서는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동네 축구했을 때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 스카우트 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 저요? 네. 공부를 썩 잘하지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대 프로 데뷔한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지. 좋다고 보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아니, 진위 출신 중에 프로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는 뭐가 좀 달라요? 경쟁이 좀 빡센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뽑아가지고 한 30명, 40명 뽑거든요. 그래서 1대1, 2대2 이런 걸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막 개인적인 경합 훈련 이런 거? 그런 거 해서 팀에서 7번, 10번 이런 애들이 또 모이는 곳이라고 그치, 해서 그치. 친구들 보고 배우고 경합하고 해서 실력이 늘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아니 준호 형, 준서 형이랑 같이 찼던 거죠, 볼? 네네. 그때도 잘했어요, 근데? 아, 네. 준호 형은 진짜 엄청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뭘 잘해요? 같은 뛴 후배로서. 딱히 단점이 없었어요. 그냥 볼을 안 뺏기시더라고요. 제가 막 수비가도 그렇고. 준호 형도 어쨌든 잘 돼서 외국까지 나가는 모습 봤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은 자극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네. 우진 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빅클럽 프리미어 리그 같은 곳에서 뛰고 싶어요. 이게.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싶고. 네. 12번 레알 마드리드 가야죠. 네. 요새는 어느 경기를 많이 봐요, 그러면 해외에서? 굳이 외국 경기 보면 맨시티 경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진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즉흥적으로 네네. 조금 할게요. 뭔지 알죠, 당연히. 아, 네. 네, 그냥 편하게 네, 네.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메시 호날두. 메시입니다. 음바페 네. 홀란드. 음바페요. 짬뽕 짜장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족발 보쌈. 족발이요.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프리미어리그요. 프리미어리그. 네. 클린스만 벤투. 클린스만으로 하겠습니다. 클린스만으로. 아, 이분을 뽑아야 되니까. 아, 라인 잘 탔어요. 그리고 손흥민 김민재. 저는 손흥민 하겠습니다. 이거는 K리그니까 약간 당황할 수 있지만 울산 전북. 전북이요. 전북은 <오. 웃음> 일단 여기까지. 아, 더 이상 갔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래도 밸런스 게임까지 네 이렇게 잘 응해주셔갖고 잘하네요. MBTI는 뭐예요? MBTI는 ISTP요. ISI구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I가 좀 있어, 그죠? 네. 네. 아,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로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 본인이? 네. 힘을 낸 거네.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모태솔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 데뷔하기 전까지. 그죠. 마지막 연애가 중학교 1학년 그랬어요. 진짜로? 아, 그 꽤 네. 텀이 기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첫사랑이라 할 수 있죠. 진사랑. 진사랑. 그럼 진이 때는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네. 와, 축구만 했구나. 진짜 머리 바꾸죠. 네. 프로 데뷔하고 이제 좋으니까 이제 결실이 오는구만. 아니 이거 후배들한테 메시지가 될 것 같아. 진짜 딱 할 때는 해야 된다. 고등학교 그렇지. 때. 네. 그쵸? 엄마들이 흔히 말하는 네. 연애 대학 가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네. 예.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죠? 네,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막 이제 진짜 아들 이름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뭐. 네. 알겠습니다. 슬슬 마무리하면서 2024 시즌 네. 이제 본격적인 시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부터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20경기 정도 뛰는 게 일단 목표고요. 공격 포인트도 계속 쌓고 싶고 팀에서도 일단 주전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너무 욕심인 것 같은데 기회가 많이 오고 그러면 베스트 11도 노려보고 싶습니다. 파리올림픽도 한번 해봐야죠. 연플레이 여상. 네. 그렇지. 파리올림픽. 네네. 네. 아니 황선홍 감독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얼마든지 불러주신다면 네, 가서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 사실 풀백 포지션이 한국 축구에 계속 약점이라고 불렸는데 맞아. 특히 네. 왼쪽 오랜만에 네. 김주성철 라인 이후로 지금 오랜만에 등장한 초신성이기 때문에 많은 네. 축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네.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서 초대를 했는데 너무 네. 유쾌한 대화였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다치지 마시고요. 내년 시즌에도 네. 올해보다 더 좋은 활약 펼치길 네. 저희가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